미니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흥분장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뿜뿌리성부터 탈약 1번까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 따르륵, 딱부터 준비, 시작! 치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 이 원래 있던 편의 반발력을 잘 이용하셔서 따르르 굴리는 거가 잘 되시면 변주 굴리는 것도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신 눈부리 탑 따르륵 준비 천천히 시작 하나
예, 잘 쫓아줬어. 자, 목걸이 1번부터 5번까지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다. 낱개로 할까요? 예, 낱개로 할게요. 1번, 합, 딱, 합, 따르르르, 합, 딱, 합, 따르르르, 준비, 시작! 시작! 1번 고! 2번 고! 3번 고!
여세요. 제일 처음에 여세요. 시작. 다음 닫아. 쿡까지요. 합, 합, 쿡. 요게 반으로 나눠서 다시 시작. 열고. 다시 시작. 열고 잡고 쿡 잡고 쿡.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 하. 그렇죠. 쿡 잡고 다시 합할 때 크게해서 분소리가 나셔야 됩니다. 다시 시작. 그러면 춤새 넣어서 1번 다시 준비! 시작! 시작. 지금부터 춤을 추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불림을 하는데, 예, 불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약간 그 7원 한시로 된 그 주접을 꼭 얘기를 하게 됩니다. 거의 그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합니다. 낙양동천 이화정 요거를 낙양동천 이화정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후군이 만천 천불견 뭐 백서한산의 심볼로 그 한시에 나온 7원 시를 그 앞소절이나 뒷소절 뭐 좋아하는 부분만 딱 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타령의 빠르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불림이라고 합니다. 부른다 그래서 부르는 소리에서 불림 소리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낙양동천 이화정을 느리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낙양동천 이화정 이러면서 이런 빠르기로 계속 유지됩니다. 근데 만약에 춤추는 사람이 낙양동천 이화정 춤추는 사람이 어떻게 부르는 불림 소리를 빠르게 부르느냐, 느리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타령의 빠르기가 결정이, 그 장단의 빠르기가 결정이 됩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불림 중간에 박자를 맞춰줍니다. 낙양동천 이화정 하고 3, 4를 거기다 맞춰줘야 되는데 아직 지금 어려우시니까
일단 그거는 이제 나중에 춤을 추면서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불림이 낙양공천 이화전 이렇게 느리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한번 해볼게요. 제가 부를 테니까 한번 그 빠르게 맞춰서 쳐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느리게 낙양공천 이화전 그렇죠 한 번만 더 할게요. 마지막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불림 소리가 네, 잘하셨어요. 그렇게 부르는 소리에 빠르기를 잘 감을 잡으셔서 예, 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낙양동천 이화전 하! 헐! 쓰고!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은 예, 불림과 불림 소리와 그 불림 소리의 빠르기에 따라서 이제 했습니다. 장단 하나를 더 넣을게요. 타령 2번입니다. 타령 2번. 1번이랑 다 똑같은데, 2번은 딱, 쿡 대신에 딱이 하나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하, 하, 도, 하, 딱, 쿡, 쿡. 2번은 하, 하, 딱, 하, 딱, 쿡, 쿡. 3번, 4번은 똑같고, 2번이 1번에 합, 쿡 대신에 합, 딱으로만 치시면 돼요. 1번은 합, 합, 쿡, 합, 딱, 쿡, 쿡. 2번 합, 합, 딱, 합, 딱, 쿡, 쿡. 다시요. 1번 합, 합, 쿡, 합, 딱, 쿡, 쿡. 2번 합, 합, 딱, 쿡, 쿡. 되시죠? 2번 저 2번 한 번만 더. 합! 2번만 쳐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시 2번. 그렇죠. 또. 또. 치시면 됩니다. 네, 한 제가 4번까지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6번, 뭐 10번 네, 이렇게 변주가 따로 있긴 하지만 일단 4번까지만 하면 어지간한 탈춤의 장단은 다 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배틀가 1번부터 3번까지 노래하시면서 같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거리에 맞춰서 배트 1번을 치셔도 좋고 3번을 치셔도 좋고 한 장,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한번 쭉 쳐보세요. 그래야 아까 중머리 연습하셨던 것들처럼 한 원박을 가지고 계속 내 걸로 채워가는 과정을 거치셔야 예, 장단 하나가 예, 본인께 됩니다. 준비 배트를 놓으세요. 준비 시작.
장단의 노래를 이렇게 얹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할 테니까 장단 쳐보실래요? 아니면은 혼자서 한번 쳐보실래요? 선생님 무슨 얘기 하세요? 목이 아주 시원스럽게 이야기하면 붙이기가 좋네. 아니, 이게 뭐 제, 그러니까 남의 반주에 하시는 거는 오히려 나예요. 내가 내 노래를 아까 저기 남원산성이나 어떤 거 하실 때 마찬가지처럼 스스로 노래하시면서 장단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셔야 돼요. 국거리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걸 모르면 진짜 간첩이라고 할 정도의 장단인데, 이거에 노래를 못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해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전환하겠습니다. 이제 전환하시고, 전환 안 할 테니까. 1절만 하세요, 1절만 큰 소리로. 시간상 지금 이제 다 한 분씩 하실 수가 없으니까 큰 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1절만 시작! 아시나요? 풍년가? 네. 풍년이 모르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모르시는 분 대충 아시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그냥 일단 갑니다. 도중에 틀리셔도 좋으니까. 예,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이렇게 잘 묻어서 그 한번 그려보세요. 풍년이 준비 시작! 지화자 시작! 풍년가 하나가 이렇게 또 훌쩍 어떻게 보면 또 어물쩍 넘어간 어물쩍 넘어간 듯 소리나 연습을 한 번이라도 해보시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어려운 거를 하려면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셨던 걸 제가 네, 한번 해서 또 다음 시간에는 그거를 한 5개 정도만 대충 부르시면 어느 정도의 노래는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좀 짧은 걸로. 한강수 타령 좀 긴가요? 아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한번 한강수 타령을 한번 해보도록 국거리 하겠습니다. 국거리 장단 노래가 재밌는 게 좀 많이 많아요. 장구 타령도 국거리잖아요. 장구 타령은 사실은 전문가 중의 노래이기 때문에 장구 타령이 어려운 노래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좀 재밌던데 이게 재밌죠. 네. 어려워요. 노래 자체가 어렵습니다. 네, 변박도 많고 그래서 어렵고 일단 원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한강수 타령 지금 뭐 풍년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변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수타령 또 조금 약간 느린 중거리로, 아 저기 느린 국거리로 안 가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약간 좀 자진 국거리라고 선생님께서는 얘기하셨는데, 예, 기대하십시오. 예, 신고선 타령을 자진 국거리에 어떻게 치는지 한번 직접 연습을 해보시면 맛이 또 색다릅니다. 자, 그러면 마치고, 예, 국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